플레이어스 냈을 경우에는 데니 잉스와 레드몬드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입니다. 박스 안쪽 태클에 막힙니다. 헤드나렉과의 경쟁이었는데 네. 높게 뛰었습니다. 손흥민이 건네봤습니다. 그렇죠. 차단입니다. 바이트 연결. 은덤벨레 롱패스도 아주 정확했고 손흥민의 움직임과 손흥민의 첫 번째 터치로 바로 패스로 내주는 시도 자체까지 아주 좋았어요. 네. 왼발로 원터치로 내줄 때 전력 분석가는 그런 사료를 다 주기 때문에 네, 짧게 갑니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입니다. 골라인 그쳐 자, 넘어졌지만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자체 경기를 다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빠르게 뛰어갑니다. 손흥민 그대로 꽉 잡습니다. 그쪽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됩니다! 은돔벨레! 은돔벨레가 진짜 금돔벨레 같은 원터치 패스를 넣어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무리는 그 금돔벨레가 못 됐네요. 네. 이 패스 은돔벨레 선수가 정말 원터치로 엄청난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 컵백까지도 나쁘진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네. 은돔벨레보다는 약간 몸의 중심 뒤로 왔기 때문에 은돔벨레가 확실하게 몸의 중심에 터치를 못 해놨는데요. 마지막 오른발 스팅이 지금 굴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킥 올라갑니다. 그대로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제치는 헤더가 나왔고요. 먼 거리 슈팅. 네. 다시 한번 에릭센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그대로. 예, 살았죠. 왼쪽에 손흥민. 손흥민 한번 저번 기회에 때리지 않습니다. 찬스! 그대로 슈팅. 들어. 들어갑니다. 은돔벨레 결국 금돔벨레.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뒤로 오는 게 1대1 찬스가 됐는데 상대가 오른발 커버를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슈팅을 하려다가 슬쩍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다시 은돔벨레에게 준 멋진 어시스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브로킹이 걸릴까봐 슈팅하려다 툭 밀어줬어요. 네. 킥으로 이것을 은돔벨레가 자, 직접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네. 키퍼가 조금 저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네. 공격할 때 이제 중앙으로 와서 지공시에 자, 손흥민 돌파합니다. 자, 로즈가 지나갔고 손흥민 직접 갑니다. 찬스! 아, 똑같은 어시스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해줬는데 와, 선제골 장면과 오버랩이 확실히 네. 됩니다. 시소코의 클리어링. 자, 케인이 건드려봤습니다. 자, 손흥민이 뛰어갑니다. 손흥민이죠. 자, 태클을 피해냈습니다. 손흥민 오른쪽으로. 자, 연결이 됩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 뒤로 손흥민 건드려봤습니다. 야, 바꿔주는데요. 그대로 케인! 야! 손흥민 에이스 케인! 추격골을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한 트리오가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네. 네. 그림을 다시 살리는 스포츠입니다. 손흥민, 에릭센, 케인. 네. 물론 에릭센은 이제 어시스트가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0.5골 만들어줬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여기서 완전히 돌파가 되면서 원터치로 어려운 타이밍에서 패스를 넣어주고 돌아뛰면서 원타치로 또 꺾어주면서 에릭센의 패스를 이끌어냈어요. 아, 네. 네. 오늘 손흥민 선수는 1.5 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기점 역할을 또 한번 했고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던 해리 케인. 케인 선수 마무리도 구속으로 지금 정확하게 잘 갔습니다. 네. 네. 자, 에릭센 왼쪽으로 건넵니다. 손흥민 건네봤습니다. 전방에 케인이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아, 케인 건네봤습니다. 해리 케인 가운데 에릭센. 자, 케인. 자, 케인 접었습니다. 자, 살려냈어요. 케인 그대로. 네. 자, 연결 짓지 못합니다.